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새 성전 건축, 새 성전 입당 예배, 새 성전 봉헌 이런 글귀들은 예배당을 새로 짓는 교회의 플래카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글귀입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 이런 표현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소식이 실리는 기독교보에도 보면 그런 광고를 제법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단의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두 교회가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요. 그런데 두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역시나 새 성전 건축이라는 말로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새 성전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런 문구를 써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 건물에 가면 방이 여러 개 있어서 그 격실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방이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본당에는 이런 이름이 써 있습니다. 대성전. 그리고 그보다 좀 작은 예배당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성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데 그 교회는 여의도에는 일종의 본 교회가 있고 서울 전역에 각 지역마다 예배 처소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여의도 무슨 교회 강남성전, 여의도 무슨 교회 강북성전, 여의도 무슨 교회 용산성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성전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조모 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이 지성전 개념을 축소시키면서 이 성전이라는 표현이 없어진 곳도 있지만 제가 어제 검색해보니 여전히 강남성전, 용산성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이트나 부동산을 통해서 예배당을 구하러 막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전 임대, 성전 매매. 한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문구를 보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성전 건축에 나도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니 마음이 엄숙해지십니까? 아니면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정도의 마음이 드십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고함이라도 치고 싶습니다. 확 소리치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몰라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전 건축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의 기초를 아는지 의문이 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마음이 과연 잘못된 분노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태도일까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왜 성전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성전 혹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가급적 사용하면 안 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왜 올라가셨습니까? 유대인은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라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은 여러 장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본 건물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고 성전 경내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을 갔는데 근정전까지 가신 게 아니라 광화문을 그냥 들어간 정도인 것이죠. 이곳에 들어가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그 이유를 잘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지금 볼 때에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난동을 벌이니 예수 당신이 뭔데 여기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막느냐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동안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말처럼 46년 동안 지금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아직 다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새롭게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가 한참 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인데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인데 18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건이 다 중요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는 특히 18절 이하의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18절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말 때문인데요. 첫 번째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이 두 번째 사건인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신 사건, 즉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18절에서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통하여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다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전에서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는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표적을 보여주고 성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하시기 위하여서 성전 안에서 소동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헐린 성전을 자기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신 성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의 이전 형태가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출범했을 때 주신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정착한 솔로몬 왕 때의 일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여서 완전한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을 때에 주신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성전은 건물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그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성전의 이전 형태인 성막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이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핵심,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소에만 머무르신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성소라는 특정한 장소에 매여 계실 분이 아닙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막은 실제로 그곳에만 머무신다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소라는 성막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성막이 지어진 지 수백 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대신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은 성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막은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고 분해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의 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두 건축물은 크기나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라는 점에 있어서 성막과 성전은 동일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성전에만 머무르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다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겨우 머무시는 하나님에 불과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만 머무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 형태가 바뀐 것처럼 계속해서 존재해야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구약 교회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제도였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임시적인, 한시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이 의미했던 바 두 가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19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요? 성막과 성전이 각각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전도 그 역할이 끝이 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임했기에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헐린 성전을 자기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상징은 이제 예수님 자기 자신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능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주의 사자가 그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성전이 상징했던 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자체로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굳이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성전을 이제 새롭게 대체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요한이 1장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1장 4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로 9월 21일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심해 라는 제목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 라고 번역된 이 거하심해 라는 말의 헬라어는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전의 기능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굳이 상징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가 오셨는데 상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의 표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역할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기한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성전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 상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상징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의 자리를 뒤엎으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으로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교회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거나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화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그 역할이 이제 다 끝난 것으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이제는 그 누구도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라고 하셨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3일 동안에 일으키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니 우리는 감히 성전 건축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일에 대하여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교회 건물이나 예배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어주신 새 언약의 시대를 폐하고 다시 옛 언약의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옛 언약 시대를 끝내시고 새 언약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혹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 그래도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낼 내용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건물이 결코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디 어려운 예레미야서나 아모스서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처럼 찾기 어렵고 잘 읽지 않는 나훔서나 오바댜서의 귀퉁이에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읽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중에서도 두 번째 장만 펼치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통독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읽는 본문입니다.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이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청중은 물론이요 설교자들조차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를 빌미로 교회당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이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건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기 어려워졌고 십자가의 낮아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어찌 예배당이 성전이란 말입니까? 만약 예배당이 성전이라면 이곳에 물두멍, 진설병, 금촛대, 번제단, 분향단의 기구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소도 있어야 하고 지성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예배당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감히 이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은 결코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오래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한정근 교수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인 2004년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성전 건축이 교회의 지상과제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필자는 고신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면서 교회당을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들었지 한 번도 성전이라고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유학하고 돌아온 1987년 이후 고신교회에서 성전 혹은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예사로 사용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과연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를 수 있을까? 성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너졌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셨다. 이어서 요한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석했다. 옛 성전은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제 참것이 왔으니 모형은 무너져야 한다. 성전이 폐하여지고 그것을 대체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옛 성전에 대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예언하였고 그 말씀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실현되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성전은 없고 또 있을 수가 없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가 16년 전에 이 글을 썼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고신교회 안에서도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신교회에 많이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설교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에 힘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무시하려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의 언약의 자녀 여러분, 교회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이 결단코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는 일이 결단코 없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실수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하니 종종 사람들이 앞뒤 문맥과 내용을 생각지 않고 오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아, 그럼 교회는 건물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지 교회 건물이 불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이 잘못이라는 말은 교회 건물은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두 주제는 아예 다른 주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교육, 교제를 위하여 고유의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요 좋은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여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을 때에 성도들이 충분히 앉을 만한 공간,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예배 후에 교인들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공간, 목회자의 서재 등을 둘 수 있는 교회당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길교회 목사로서 저는 한길교회가 고유의 건물을 가지는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상가 한 층을 구입하든지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참 좋겠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당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좋습니다. 교회당이 교통 좋은 곳에 위치하고 시설도 편리한 곳에 고유의 건물로 갖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이 장소에 있어도 좋습니다. 상가에 있어도 좋습니다. 단독 건물이 있어도 좋습니다. 교회 건물의 유무가 교회의 본질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의 유무가 목회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고유의 건물을 갖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임대하여 있는 것이죠. 다만 건물을 지으면서 마치 구약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신학적으로 성전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구약교회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실체이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구약의 성전을 대체케 하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성전을 3일 만에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이 죽음으로 허무신 성전을 누가 감히 건축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곧 성전이신데 굳이 왜 성전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가도 계시고 뒤로 가도 계시고 내가 걷는 모든 땅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록 그분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신성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보내어주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도 늘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